지난달 한 남성이 자신의 선배 약혼녀를 찾아가 성폭행하고 살해한 사건이 있었는데요. 네, 숨진 피해 여성의 80대 아버지가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며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. 이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습니다. 공국진 기자입니다. 반팔 티셔츠 차림에 빨간색 모자를 쓴 남성이 엘리베이터에 탑니다. 2시간 뒤 이 남성은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파란색 긴팔 옷을 입고 다시 나타납니다. 이 남성은 37살 최모 씨. 선배 약혼녀 집을 찾아가 성폭행을 시도하려다 살해한 뒤 옷까지 갈아입고 현장을 빠져나오는 모습입니다. 최 씨는 이날 새벽 선배에게 급한 일이 있다고 속여 선배 약혼녀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. 그리고는 성폭행을 시도했습니다. 여성은 성폭행을 피해 6층 자신의 집 베란다에서 뛰어내립니다. 추락한 여성은 다행히 의식이 있었지만 최 씨는 이 여성을 다시 집으로 데려와 또 성폭행을 시도합니다. 6층에서 떨어져가지고 사기를 해내고 있는 놈한테 그 도수친 사람 될 거예요. 그때도 병원을 데리고 갔으면. 최 씨는 저항을 계속하는 여성을 결국 목 졸라 살해했습니다. 범행 당시 최 씨는 두 건의 성범죄 전과로 전자발찌까지 차고 있었습니다. 아, 죄송합니다. 처음부터 범행을 저지르러 가신 건 아니실 거 아니에요? 괜찮은데요? 피해 여성의 아버지는 파렴치한 살인마를 사형시켜달라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습니다. 또 극악무도한 살인마를 살려두면 언젠가는 우리 주변 딸들이 또 살인을 당할지도 모른다며 엄벌을 촉구했습니다. 경찰은 최 씨에게 강간 살인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. 채널A 뉴스 홍욱진입니다.